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성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거, 뭐, 제목, 예. 이 영상 제목이나 썸네일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아, 갑작스럽게, 오늘이 마지막, 성 키우기 영상이 될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마지막이에요. 결론은 예, 일단은 마지막 성 키우기 영상이 될것 같고, 이게 뭐야? 예, 그때 생방 했을 때 접는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을 하니 길드 자리가 없죠. 예, 관리를 안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접는 성 키우기를 그만 올리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말을 해볼게요. 일단 성 키우기가 이번이 이제 15번째 영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예, 한 게임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은 이게 처음이에요. 진짜 15번이나 올라온,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일단은 저가 질려요. 예, 이제 슬슬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 이제 이 영상 성 키우기를 올리면은 이제 이거를 구독자분들도 조회수로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제 구독자분들도 아마 성 키우기가 질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예, 분명히 이제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닐 거야.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러니까 완벽하게 접는 건 아니죠. 이제 뭐 언제 뭐또 나중에 뭐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제 뭐성 키우기 보면은 맨날 하는 게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웨이브 진행하고, 그 뭐야, 식민지 먹고, 뭐 무한 웨이브 돌, 똑같아. 하는 게 없어. 그거 말고 하는 게 없어가지고, 아,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일요일 고정 컨텐츠 이거 성 키우기는 일단은 오늘까지, 오늘이 마지막이다. 뭐 나중에 뭐 해도, 그 뭐야, 그 뭐지? 그래, 가끔씩 뭐할 수도 있는, 예, 뭐 그런 거죠. 결론은 이제 결론만 말하면 그거예요. 저가 이제 흥미를, 성 키우기에 흥미를 잃어서 그만한다 이거죠. 네, 근데 뭐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제 말에 어느 정도 동감을, 예,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성 키우기 많이 올라왔잖아. 15번이나 올렸으면은, 상당히 올렸죠. 나중에 뭐 유튜브 생방송이나 뭐 그때 하는 걸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일요일 날 올라올 고정 컨텐츠, 그게 문제인데, 아, 그거는 이제 천천히 찾아야죠. 뭐 댓글을 봐서 뭐 찾던지, 아니면은 제가 또 재밌는 게임을 찾아서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오늘은 그러면은 성 키우기 일단은 뭐 4000 웨이브까지는 가려고 일단은 3900 웨이브까지는 만들어 놨어요. 일단 4000 웨이브 찍고 늘 하던 것처럼 일단 예, 할게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웨이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3999 웨이브까지 왔습니다. 야, 아이고, 근데 좀 다이아를 쓰면서 왔어요. 예, 빨리빨리 진행을 하려고 다이아를 쓰면서 와버렸어요. 그리고 아, 이거 이제 성 키우기를 그러니까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완전 가끔 할 거예요. 예, 완전 가끔, 진짜 완전 베리 베리 완전 가끔. 예, 근데 이거 길드를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되거든요. 아, 일단은 4000 웨이브 도달을 했네. 길드를 어떻게 하죠? 일단은 비밀번호를 다 해제하고 공개로 해놓을 건데, 뭐 그래도 어차피 못 들어오는 건 똑같죠. 예, 못 들어오는 거는 똑같은데. 아, 근데 뭐 애초에 길드 들어오는 의미가 있나요? 뭐 어차피 저도 안 하는데. 예, 너무 솔직히 말하면은 뭐 이제 길드 같은 경우는 다른 길드 가는 게 더 이득이에요. 예, 저 여기 이제 제가 만든 이제 무빙 길드, 예, 무빙 길드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제 그냥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이제 뭐 요런 길드 외국인들, 외국인들이 이 게임이 외국인이 되게 많아요. 뭐 다른 길드 들어가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희 길드는 이제 이거 길드원 1당을 마스터해가지고 아마 길드 마차가 돈이 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는 근데 길드 마차를 받아본 적이 없어. 아, 그리고 이제 댓글 보니까 저주받은 단도를 사용하라고. 이게 좋대. 자, 일단은 강화를 해볼게요. 크리스탈 400개에 600. 와, 다크 크리스탈이 부족해. 이게 그렇게 좋대요. 그러니까 이제 플레임 보호를 빼고 저주받은 단도를 끼세요, 썩소님.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와, 나는 다크 크리스탈이 저렇게 많이 필요한 줄은 몰랐는데. 꽤 많이 필요한데. 와, 일단은 껴보기는 할게요. 이게 바꾸면은 요 궁 아천 녀석들이 칼을 던진대요. 네, 자, 뭐 일단은 식민지 한번 먹어봅시다. 먹을 수나 있나 모르겠네. 오! 아이, 던지는 게 바뀌었네. 칼 던지네요. 보이시나요? 와, 이제 칼을 던져버리네. 오, 신기하네. 어우, 저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와, 칼 던지는 거 봐. 어우, 진작에 바꿀 걸 이제서야 바꾼. 어? 뭐죠? 예, 식민지는 못 먹는다. 아니, 다크 크리스탈 얻는 방법 따로 있나? 잠깐만, 이거 팔면 얼마야? 에이, 레전드 팔면 100만원.
다크 크리스탈은 따로 구입을 못 하나요? 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탈 10개가 있는데 여기다가 투자. 자, 무한의 입 한번 돌게요. 이거 아니야. 아, 아니 잠깐만 잠깐만. 이거 누가 그거 아, 1, 2, 3. 어? 모든 유닛의 데미지가 30초간 300% 증가. 성의 방어력 500%. 와, 이번에는 예, 마지막인 기념으로 이렇게 아이템 구입을 해서 와, 이 아이템 한번 써봐야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팀 아군 공격력 증가, 이거는 성 방어력 500% 증가 30초 동안. 자, 이거는 15초 동안 몬스터들을 얼리는 그런 거고, 이거는 큰 데미지, 예, 이제 엄청난 한방 데미지를 주는. 그리고 이거는 회복, 마나 회복, 체력 회복. 와, 이런 아이템. 오늘 그러면 아이템을 썼으니까 한 8천만 데미지는 나오지 않을까. 1억까지는 안 나올 것 같고. 과연. 아유, 기대되네, 이거. 아, 아이템은 처음 써보는데. 아, 칼로 진작에 바꿀 걸, 이거. 아우. 뒤늦게 알아가지고, 예. 아, 일단은 벌써인가 천만 데미지 찍었습니다. 와, 근데 여기에 지금 자동사냥 174시간인가 남았는데 그거 좀 아깝네요. 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아깝네. 벌써 1800만. 오케이, 2000만. 와, 잘 되네. 위험할 때 뭐부터 써야 되지? 이거 아이템 동시에 다 써야 되나? 아, 이거 일단은 얼린 다음에 체력이랑 마나 회복한 다음에 공격력이랑 방어력 올리면서 큰 거 한 방 이렇게 해야겠다. 아이템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생각 중이에요. 이제 슬슬 고비가 올 때가 됐습니다. 예, 4천만쯤 이제 오면은 벌써부터 성 체력 까이기 시작해요. 아, 이거 마나 잘못 썼다. 아, 마나 낭비했어.
5천만인데 큰일 났다 이거. 아니야, 나한텐 아이템이 있어. 괜찮아, 아이템을 믿어. 너를 믿고 아이템을 믿어. 아이템을 믿어. 아이템을 믿어버려. 믿어버려. 얼려라. 어, 아! 아, 몰라, 막사 아이템. 어떻게 된 거지? 어, 일단 살았어요. 오, 아이템으로 살았습니다. 아이템으로 살았어. 오, very very good. 자,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일단은 8천만 데미지에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먹어라! 오! 과연, 과연, 과연? 오, 1억 넘었어! 와. 광고비 400만. 아니, 와, 이거 대박이네. 와. 와, 아처가 데미지 많이 넣었구나. 아니, 와, 이거 대박인데요? 랭킹 뭘까, 랭킹? 와, 37등이야. 와! 와, 저 랭킹 37등이에요, 저. 어, 뭐, 이게 어떻게 된 일? 아, 초기화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이 초기화된 지 얼마 안 돼서 랭킹이 지금 여기 있는 거구나. 아직 한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와, 무한 웨이브 랭킹 30. 그새 내려갔네. 뭐지? 와, 이제 4000 웨이브면은 이제 18000등. 와우. 아니, 9600짜리가 있었구나. 이걸 잡아야겠다. 와, 이거 대박이야. 1억 데미지를, 와, 넣을 줄이야. 37등인 게, 아, 지금 너무 놀라웠어요. 잠깐이었지만, 예, 37등. 오케이. 왠지 못 잡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아, 어, 뚫리기 시작해요, 또.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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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어휴, 막상막한데, 이거? 어어어어. 아직 회복 쓸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다! 밀어, 밀어, 밀어. 지금, 지금밖에 없어. 와, 이거 왜 이렇게 피가 안 까이냐. 아우, 무슨 피. 아니, 무슨 피가 뭐 이렇게 순식간에 깎이냐. 아, 이거 못 먹었네. 먹기가 너무 힘든데요? 아, 지옥도 생각보다 여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먹을 수 있는 게 있나? 4천, 4천도 힘들어요, 여기 지옥은. 2700이 제일 약한 건가?
와 이거 깨는 거야 못 깨는 거야 이거. 일단 회복 기다려야지. 회복 타이밍 오케이. 회복하고 소환하고 만화 딸려. 와 이거 못 잡을 것 잡나요? 카나연 잡았어. 와 마을아츠 공격력 2% 올라가네. 어? 뭐야 이거? 엥? 시즌 참가 보상을 왜 이제서야 줘? 뭐죠? 아니 잠깐만. 어? 뭐야? 저거 뭐야? 저번 시즌인가? 왜 이제 주는 거지? 뭐야 이거? 왜? 일단은 뭐 시즌 보상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와 라이트닝 캐슬 데미지가 12,000이네. 꽤 강하네. 하면서 여기 뭐 먹을 수 있는 거 있나요 여기는? 아 오크도 너무 세. 3,000이 지금 제일 약한 건가? 와 3,000 왜 이렇게 세? 못 잡... 어허... 큰일 났어요. 아 죽나요? 아이고 와 뭐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뭐 없는 걸로. 아이고 왜 이렇게 다 세냐? 네, 뭐 일단 없는 걸로 하고 뜨뜨뜨뜨뜨뜨. 아우 이거 근데 여기다 현질 얼마나 했죠 제가? 기억도 안 나네. 그래도 말 끝까지 어? 이건 안 샀다. 제가 이 성 키우기 하면서 이 다이아 1800개랑 이 이 16억 엄청 끌렸었는데 200시간만 샀네요 결국엔. 아 네 뭐 그렇고 뭐 할 게 더 있나? 레드 드래곤? 와 레드 드래곤 이제 그냥 썰어버리네. 판매 아니 이게 에스템이 1.5% 1.05%로 나오거든요? 가능해? 신 와 이건 진짜 이거는 절대 못 잡아 진짜. 와 어? 찍었다. 풀강 찍었습니다. 저주받은 단도. 아, 저 크리티컬 확률 60%에 데미지 10% 공속 10%. 이게 원래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업그레이드를 하면 할수록 올라가네. 어 좋네.
아, 그러면은 이것도 그건가? 그 뭐야? 업그레이드 하면은 점점 퍼센트가 내려갈까요? 그러겠죠? 아이고, 네, 뭐, 일단은 그렇고, 오늘 성 키우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이 마지막 영상입니다. 예, 성 키우기. 15번째, 15회 차, 예. 아, 그동안 꽤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뭐, 성 키우기를 해도, 유튜브 생방송 때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예, 아까도 말했다시피, 진짜 가끔, 예, 뭐 그때 하고, 아, 길드는 이제 공개로 바꾸고, 뭐 공개로 바꿔도 어차피 못 들어와요. 예, 사람이 이게 꽉차 있어가지고 못 들어와. 그렇고. 네, 뭐 일단은 뭐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 키우기는 여기까지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뭐 비비염.